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9.19 버전 첫 번째 1티어 덱으로 사야생의 파생 조합들을 같이 알아봤었죠. 오늘은 최근에 새로운 메타로 자리 잡은 40 리롤 조합들을 전부 알아보겠습니다. 40 리롤은 1코스트 유닛이 나올 확률이 50%인 4레벨의 경험치 10-12까지 리롤이나 랩업을 한 번도 안 누르고 최대한 돈을 모으는 방향으로 이자 플레이를 하다가 돌거북 다음 스테이지 3-2에서 레벨 4 경험치 10-12가 되면 그때 이제 모아놓은 돈을 전부 써서 주요 1코스트 2코스트 유닛들을 짚고 삼성작을 노리는 전략입니다. 지난 9.18 버전에 암살 카사딘덱이 유행할 때 많이 썼던 방법이라 아마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현재의 40 리롤 전략으로 노려보는 조합들은 크게 6가지가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 전부 다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40 리롤 전략이 지금 메타에 좋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전리품 획득 시스템의 변화로 미니언이 돈을 이전보다 더 많이 떨궈서 그에 맞게 경험치통을 늘리는 밸런스 패치가 있었는데요. 미니언이 돈을 많이 드랍해서 빨리빨리 돈을 모은 다음 이자 스노우볼을 굴리기가 더 쉬워졌고 기존의 4레벨 80 경험치에서 4레벨 10-12 경험치로 경험치통 자체도 늘었기 때문에 이자를 한 턴 더 볼 수 있어서 더 부유한 리롤 플레이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3-2까지는 솔직히 맞아도 피가 많이 안 달기 때문에 리스크도 별로 크지 않고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유저들이 40 리롤 전략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40 리롤을 사용하는 쪽으로 메타가 흘러갈수록 서로 덱 파워가 약해서 서로 피가 별로 안 달기 때문에 오히려 더더욱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만약에 전부 패스트 레벨업을 하는 메타에서 나 혼자 40 리롤을 하게 되면 스테이지 3-2까지 계속 세게 맞다가 여기서 삼성이 붙는다고 해도 피 관리가 안 돼서 광탈할 가능성이 높겠죠. 반대로 40 리롤을 많이 하는 메타에서 혼자 패스트 레벨업을 하면 초반에만 신나게 연승을 챙기다가 결국에 혼자 딜을 넣는 건 한계가 있어서 아무도 안 떨어진 상황에 7렙쯤에 뒷심이 떨어져서 연패하고 광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롤토체스의 운영법은 꼭 정답이 있다기보단 메타 흐름에 따라서 따라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40 리롤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40 리롤을 굴릴 때 겹친다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애초에 제가 앞부분에 말했듯이 40 리롤 조합은 6가지나 있습니다. 한 조합에 2명 정도까지는 겹쳐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40 리롤을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서로 자기가 원하는 1코스트 2코스트 유닛을 집어가면서 카드풀을 줄여주니까 오히려 겹치지만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조합에 1코스트 2코스트 유닛을 찾기가 40 리롤을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쉬워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트리스타나를 노리는데 다른 사람은 니달리를 노린다고 치면 그 사람은 카드풀에서 니달리를 줄여주고 저는 카드풀에서 트리스타나를 줄여주니까 서로에게 불필요한 유닛이 카드풀에서 빠지게 되면서 점점 더 자기가 필요한 카드가 나올 확률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암살 카사딘 덱을 노릴 때의 40 리롤과 지금의 40 리롤이 다른 점은 그때는 유닛도 유닛이지만 아이템이 더 중요해서 회전 초밥 우선권을 얻으려고 일부러 피를 더 많이 깎았는데 지금은 그냥 40 리롤만 할 뿐이고 굳이 회전 초밥 우선권을 가져올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일부러 약한 유닛을 올려서 세게 맞을 필요가 없이 리롤을 안 하면서 이성 유닛이 붙으면 붙는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로 맞출 수 있는 가장 센 조합을 올려서 덜 아프게 맞으면 되니까 피 관리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한 조합을 시작부터 정해서 가는 게 아니고 스테이지 3-2까지 보다가 조합의 주요 유닛들이 리롤 없이 자연스럽게 이성이 잘 붙은 방향으로 정하고 40 리롤을 노리면 되니까 4레벨의 돌거북을 잡을 만한 화력이 나오는 조합을 맞추기도 암살 카사틴 덱보다 더 쉽습니다. 그럼 이제 40 리롤 조합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리롤 귀족 조합은 40 리롤 때 가렌, 베인, 피오라, 루시안 위주로 찾으셔야 됩니다. 이번에 귀족의 적중시 체력 회복 효과가 살짝 버프를 받았는데 이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6귀족 덱의 유지력이 꽤 좋더라고요. 6귀족 덱을 갔을 때는 크게 두 가지 루트를 추천드리는데 예전 6귀족 영상에서 다뤘듯이 드레이븐 징크스 중에 한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먼저 드레이븐 루트로 갔을 때의 최종 조합입니다. 배치는 이런 식으로 펼쳐서 드레이븐을 3열 중앙쯤에 놓는 게 제일 좋고 다리우스가 삼성이 아니라면 카타리나나 스웨인으로 이제국을 땡기셔도 무방합니다. 징크스 루트를 갔을 때도 배치는 비슷한 느낌으로 해주시고 바이를 넣어서 이마공을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6귀족을 맞추게 되면 루시안으로 자연스럽게 징크스랑 이총잡이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의외로 쏠쏠합니다. 다음으로 리롤베인 조합은 40 리롤 때 가렌, 베인, 모데카이저, 다리우스
가리우스 위주로 찾으셔야 됩니다. 리롤 베인 조합은 베인의 삼성각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로 크게 6기사 이정 찰 때와 4기사 사정 찰 때 조합으로 나뉩니다. 우선 베인 삼성이 붙었고 1코스트 기사 유닛들도 양호하게 붙었다면 이런 식으로 6기사 이정 찰 때 조합이 좋습니다. 베인 삼성이 안 붙거나 1코스트 기사 유닛들이 잘 안 붙었다면 이런 식으로 4기사 사정 찰 때로 가시는 게 더 낫습니다. 여기서 베인 삼성이 안 붙었다면 아무래도 딜러는 애쉬 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리롤 기사 조합은 40 리롤 때 가렌, 모데카이저, 다리우스 위주로 찾으셔야 됩니다. 40 리롤 조합 중에서 귀족 조합, 베인 조합, 기사 조합은 솔직히 유닛도 많이 겹치고 방향도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얘네 중에서 한 조합을 정해서 가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한 조합 유닛만 집는 게 아니고 3-2 스테이지 전에 이미 한쪽으로 너무 좋게 나와서 방향이 정해진 게 아니라면 그냥 가렌, 베인, 피오라, 모데카이저, 다리우스, 루시안 얘네 각을 한꺼번에 다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리롤을 굴리다가 핸드패 자리가 모자라게 되면 그때쯤에나 삼성각이 보이는 애들 위주로 남겨놓고 리롤을 굴리시고 삼성각이 안 보인다 싶은 애들은 한동안 쓰는 용으로 2성 하나 정도만 남겨놓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리롤 기사 조합으로 갔을 때는 제국으로 가는 게 좋고 크게 스웨인의 여부로 4제국인지 2제국인지로 나뉩니다. 먼저 스웨인이 나왔다면 기맹을 하나 만들어주고 6기사 4제국을 받는 게 가장 강력합니다. 이 조합은 9.18에서도 셌었는데 9.19 와서 더 강력해진 것 같아요. 스웨인이 안 나오면 2제국으로 낮춰야 되는데 6기사 드레이븐 덱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드레이븐이 잘 안 붙으면 카타리나 테크를 타는 경우도 있는데 순위 방어는 충분하지만 뒷심은 드레이븐 덱보다 약간 떨어집니다. 다음으로 리롤 야생 형변 조합은 40 리롤 때 니달리, 워윅, 앨리스, 제이스, 아리 위주로 찾으셔야 됩니다. 40 리롤 때 유닛들이 잘 붙는다면 앞서 다뤘던 귀족 조합, 베인 조합, 기사 조합보다 더 무난하게 1등이 가능해 보입니다. 니달리 삼성각이 보인다면 나르가 아니라 니달리한테 아이템을 줘도 굉장히 세고 야생 형변 덱이 무난하게 1등하는 그림은 보통 40 리롤 때 삼성 니달리를 띄우고 아이템을 껴줬을 때 연승하는 운영으로 많이 나옵니다. 리롤 야생 형변 덱 역시 스웨인의 여부로 3형변으로 갈지 6형변으로 갈지 크게 두 가지 루트가 정해집니다. 스웨인이 안 찾아졌다면 4야생 3형변 조합에 3요들 3마법사와 아우솔로 2용까지 챙겨주는 게 좋고 스웨인이 나왔다면 4야생 6형변으로 가시는 게 좋은데 특히 40 리롤 때 앨리스랑 제이스 니달리가 잘 붙었다면 진짜 좋습니다. 4야생 6형변 받은 노템 삼성 앨리스를 본 적이 있는데 저는 무슨 피읍템 끼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앨리스의 자체 피읍 효과가 있는데 삼성을 띄우니까 진짜 죽지를 않더라고요. 4야생 6형변 조합은 시너지 효과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스웨인만 나온다면 이쪽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리롤 야생 공허 조합은 40 리롤 때 니달리, 워윅, 카직스, 카사딘 위주로 찾으시면 됩니다. 이 조합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영상 하나로 모든 40 리롤 조합들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싶어서 넣은 건데 개인적으로는 다른 40 리롤 조합 중에서 제일 약해 보이는 것 같고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른 리롤 조합들은 상위권 랭킹에서 우승하는 것도 꽤 자주 보이는데 공허는 더 드물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쪽 루트를 타신다면 4야생은 챙기는 게 좋고 크게 205로 갈 건지 405로 갈 건지로 갈립니다. 먼저 205로 가신다면 3형병과 3암살자를 받는 게 좋습니다. 다른 유닛으로 3암살자를 챙겨도 상관은 없지만 웬만하면 1인자 보너스까지 받는 제드나 아칼리 중에서 기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405로 가신다면 초가스와 카이사를 넣으시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아쉽게도 3형병은 깨지게 됩니다. 40 리롤 야생 공허 조합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205로 갔을 때 카직스한테 공허가 들어간다면 충분히 덱 파워가 나오니까 우승도 노려볼 만한 건 맞습니다. 근데 공허가 카직스한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로 덱 파워가 너무 들쑥날쑥하다는 흠이 있는데 그렇다고 오른쪽에 405로 가면 덱 파워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리롤 총잡이 조합은 40 리롤 때 그레이브즈, 트리스타나, 루시안, 갱플랭크 위주로 찾으시면 됩니다. 총잡이는 다른 조합과 달리 3코스트 유닛인 갱플랭크도 40 리롤을 하면서 찾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얘가 총잡이 조합을 갖추는데 굉장히 중요한 유닛인데 이게 혼자 찾아도 의외로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리롤을 굴리다가 갱플랭크가 나오면 2성을 띄울 때까지는 계속 집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총잡이 조합은 우승까지 노려본다면 다른 리롤 조합들보다 약간 더 조건이 까다로운데 일단 40 리롤 조합들은 전부 스테이지 3-2까지 어떤 유닛이 자연스럽게 나오는지로 결정하는 거지만 총잡이는 유닛뿐만이 아니라 거기
거기에 아이템도 총잡이에 맞는 아이템이 잘 떴을 때 가야 합니다. 총잡이 조합으로 가려면 모란검, 강등검, 레드, 침묵, 파쇄검 이런 쪽으로 아이템이 붙었을 때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새롭게 나온 신규 아이템 거인 학살자도 체력빌에 트루뎀을 넣으니까 타수가 많은 총잡이랑 잘 어울립니다. 다른 리롤 조합들은 두 명까지는 겹쳐도 크게 상관이 없는 반면에 총잡이는 우승권을 노려보려면 나 혼자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안 붙었을 때 중반에 덱 파워가 붕 뜨기 때문에 삼성 의존도가 다른 덱들보다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총잡이는 약간 하늘이 점지해주는 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판에 혼자 가실 때 진짜로 좋습니다. 이렇게 다른 조합들보다는 조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편인데 왜 총잡이를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건 잘 뜬 총잡이로 게임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조합이 제일 재밌거든요. 총잡이로 갔을 때는 6총잡이 3검사가 맞다, 4총잡이 6검사가 맞다 의견이 많이 갈리는데 상위권의 통계로 봤을 때 4총잡이 6검사가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우선 4총 6검 조합은 이런 식으로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모란검이 있어야 8렙에 맞출 수 있긴 하지만 애초에 총잡이는 하늘이 점지해줘야 하는 거니까 모란검은 당연히 먹으셨겠죠. 총잡이 조합의 아이템은 보통 뒷라인 총잡이 2명한테 나눠서 몰아주시면 되고 징크스는 트리스타나랑 그레이브즈 중에 삼성이 안 붙은 유닛 대신 투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징크스 1성은 너무 안 좋으니까 최소한 2성은 띄우고 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총잡이들이 전부 삼성이 떴을 때는 모란검이 하나 더 있어서 검사 대신 징크스를 넣는 게 아니라면 개인 취향에 따라서 징크스를 교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상황에 따라서 40 리롤로 맞출 수 있는 6가지 조합을 모두 알아봤는데요. 그럼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오전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